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3절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우라 그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이 계시면 또 인사도 나누시고 네, 성령님께서 나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인간은 또 약하고 또 날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네, 그런 찬양도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 그냥 내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회개합니다. 회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3장 3절에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우라. 예. 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창자라는 말은 좀 어떻게 들으면 좀 듣기가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창자? 아,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창자에 하는 역할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주고 또 이렇게 분배해주고 영양소를 네. 그래서 창자는 제2의 뇌라고 해요. 뇌, 뇌. 우리 몸을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이 뇌잖아요. 정말 뇌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제2의 뇌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어요. 근데 2인자예요. 뇌가. 뇌가 하는 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창자에 채우라. 또 여기서 근데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두루마리. 두루마리. 네. 두루마리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두루마리로 하셨을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두루마리 하면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입던 그 한복 왜 이렇게 막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렇게 한복 겉에다 입는 그 두루마리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 우리 조상님들은 그 문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문서를 착 써가지고 이 두루마리 속에다 싹 감춰가지고 비밀리에 그 문서를 다 이렇게 날라주고 하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 물론 이제 옷에 따라서 각자의 직분이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네.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탁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넓고 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 하늘에 다 쌓아도 쌓을 곳이 없대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예.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라.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창자에 채울 때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나의 죄사함이 일어나고 나의 묶인 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나를 치유하시고 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무시무시해서 우리가 정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주신 책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다 채워요. 내가 그거를 먹을 때 내 입에서 그 단맛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단맛이잖아요. 그래서 허니, 꿀, 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 정말 꿀 같더라, 꿀. 우리가 이 말씀의 꿀을 먹어야 합니다. 예. 벌에게서 나오는 그 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꿀이에요. 꿀이 사랑이고 꿀이 말씀이고 꿀이 치유고 모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태초라는 것은 이 만물이 소생하기 전에 처음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이미 계셨던 거예요. 태초 이전에 이미.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 한마디로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고치고 죽음에 있는 우리를 다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예. 뭐예요?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베드로 성질 급하고 한마디로 뭐 이렇게 좀 유식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곧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왜?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걸었잖아요. 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 얕은 생각으로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창자에 채워질 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쵸? 눈만 뜨고 있고 밥만 먹고 있고 그래서 뭐요? 배가 이렇게 남산만 해져가지고 예. 웃긴 얘기 한번 해줄게요.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웃으면서도 살아야 돼요. 예. 미소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예. 말씀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숨을 쉬게 하시고 산소를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창자에 그냥 막 조미료 덩어리 막 그런 거 안 좋은 거 막 바삐 살다 보니까 막 인스턴트 식품 막 패스트푸드라 그러죠? 예, 이런 거 막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몰라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 독이 되는 거예요. 독.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독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치시고 오로지 내 창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육의 양식도 좋고 맛있는 거 예. 슬로우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슬로우푸드 그런 거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내를 강요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저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그때 주시는 그 영감으로 말씀을 드려요. 정말 우리가 인내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듯이 음식도 우리 전통의 고유 음식 슬로우푸드 많이 드셔야 합니다. 예. 먹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건강과 또 뭐예요? 나의 이 모든 식습관 때문에 성격이 이렇게 많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 세계 그 만몬들이 돈을 위하여 동물
동물들의 사료, 사람들이 먹는 것에도 이 유해식품, 뭐 유전자 조작이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리를 쫓아서 먹어야 돼요. 예. 진리를 쫓아서 먹으면 하나님께서 다 분별해 주시잖아요. 이걸 안 먹는 게 좋겠다. 네, 그쵸? 우리는 순간순간 내 말씀을 찬장에 채워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네, 살아계신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내가 찬장에 채울 때 나에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말씀을 잠깐도 안 먹으면 그때 마귀가 딱 틈을 타서 화를 내게 하고 악하게 하고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끊어뜨리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네.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나를 구해주십니다. 네. 내가 정말 위험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위에 몰래 숨겨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네. 내가 말씀을 알 때, 내 창자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네.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마이크 이야기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네, 사랑이세요. 사랑. 그래서 시편 105편 31절에 보면 말씀 한마디에 예, 파리 때 모기 때가 온 지경에 다 덮쳐왔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예. 이렇듯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 말씀으로 다 움직이셔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놓아주라고 했는데, 그쵸? 그 왕이 말씀을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파리 때, 모기 때를 온 지경에 다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또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 그리고 미가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그의 말씀을 대변하여 높은 산들과 낮은 산들이 또 나 듣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들어요, 들어요.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대변해서 나에게 그의 말씀을 대변하게 해가지고 높은 산들과 낮은 산들이 다 나를 위해서 듣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창자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예, 그 말씀을 채울 때 나에게서 지금 이 순간도 어마어마한 그 악한 영들이 나를 음습해 올 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천사가 딱 나타내서 그것에 다 막아주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하게 하십니다. 예. 네. 저도 요번에 눈이 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이게 교회일이 좀 막 바쁘고 제가 이제 이 뭐 짐을 날라야 돼서 이렇게 화물차를 딱 끌고 이렇게 모퉁이를 딱 도는데요. 저는 순간에 이거 빨리 가면 안 되겠다고 천천히 갔는데 상대방 차가 오면서 그 차가 나를 보더니 저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그 사람도 브레이크를 밟는데 정말 저도 이 심장이 멈는 듯 했어요. 정말 1cm 정도로 해서 차가 딱 쓴 거예요. 와, 그 순간 뭐예요? 천사가 그 가운데를 막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 차 부닥겼어요. 예, 부닥겼어요. 그 차는 좋은 차 같아요. 근데 저는 화물차 아주 20년 넘은 오래된 차잖아요. 폐차시킬려다 혹시 몰라서 이제 놔뒀는데 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예, 여호와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터치하실 때 있잖아요. 예. 조금 천천히 가랄 땐 그때 천천히 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 바쁘니까 빨리 갈래 딱 해서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진짜 이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시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예.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네 창자에 채우라 하면 우리는 내 안에 창자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우려고 이렇게 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진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막 먹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예.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다 돼. 난 하나님 필요 없어. 하지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예.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람을 불려서 뭐 이거 만물을 짓고 하늘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니까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모든 각종 짐승들이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잊고 살 때 너무 많아요. 예. 네. 근데 뭐예요?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날마다 채워야 돼. 채워야 돼. 그럼 뭐예요? 이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요. 우리의 몸은 뭐예요? 독소 투성이에요. 독소가 나갈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을 먹지 않는데 성령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변호해주시겠어요? 절대로 안 해주셔요. 네. 예. 내가 말씀이 채워질 때, 내가 말씀으로 거듭날 때, 예. 내가 성령의 두루마리를 먹을 때, 이렇게 먹어요. 먹으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이 육체를 다 성령의 피로, 다 보혈의 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내가 성령의 피가 되지도 않았고, 말씀도 안 먹고, 두루마리를 창자에 채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성령의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울 때 이미 저 옆에서 오는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요.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의 피를 바를 때 유월절 사건 다 넘어가잖아요. 그거요. 뭐예요?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녕하세요. 얼마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뭐예요? 저 변했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럴 때 뭐예요? 그게 변해, 변해.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피조물인데, 예, 날마다 변화를 주시고 예전 일을 다 생각하지 말라. 예, 예전에 내가 아니잖아요. 예전 것을 자꾸 돌아가면 뭐예요? 마귀는 자꾸 예전 일을 들먹이면서 나를 마귀의 길로 빠뜨려요. 근데 뭐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예?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되면서 지금도 추석, 아니 추석이 아니라, 예, 설날이잖아요. 설날. 뭐 까지까지 설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설날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설날이죠. 예.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면 뭐예요? 설날을 맞이해서 정말 가족들이 죽은 영들을 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말 안 해도 뭐예요? 나의 얼굴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예,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배에 내 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루마리를 채울 때만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요번 명절에 뭐 물론 맛있는 거 많죠. 예. 그렇지만 드실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생각하고 두루마리 말씀을 내 창자예요. 먼저 채우세요. 먼저. 예. 그럼 뭐예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이 승리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예, 이끌어갑니다. 네, 정말 지금 이 세상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도 말들이 사람을 뒤에 태우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태우고 간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뒤에다 태우고 그쵸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 성령님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다 사해지고 예. 2022년 대회 뭐예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우린 빛으로 나가야 돼요. 예. 악한 영들은 늘 밤에 움직여서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뭐예요? 나로 인하여 정말 내가 뭐야 100명을 살리고 1000명을 살리고 10000명을 살리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내가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쵸? 이 세상이 평화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또 나라를 생각하니까 또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공산주의가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줄 알고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예. 반드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모세가 되고 그쵸? 내가 요한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에게 올 때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올 때 막혔던 담이 풀리고 그쵸?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성소에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단번에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은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되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상고해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내 창자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 말씀은 하늘을 쌓아도 쌓을 곳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요약해 놓으셨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입니다. 66권의 말씀을 다 종합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제3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시고 정말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귀한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을 또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죄악이 다 떠나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성령님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이 시간 악한 사탄 마귀를 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이번 3월 9일 대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도록 이미 승리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에 세워진 이 기독교 이 대한민국을 주님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신 곳이 있으면 아프신 곳에 내 손을 간절히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나를 사용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고 모든 병이 난다는 것을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믿을 때 내가 간절하게 내가 병이 낫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다 정말 나와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그 병을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시고 예.
않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감싸고 감싸고 계신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잠잠한 파도, 물결, 뭐 시냇 물소리까지 다 들으셔서 그걸 다 조율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율하지 않으면 바닷물이 넘치고 그쵸? 시냇물들이 막 나의 집에 넘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자연의 소리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두루마기 말씀이 다 조율하고 계신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네, 정말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 횡단보도 걷는 데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예. 그런 걸 느끼시면 아마 감사가 넘치고 이 기쁨이 막 솟아요. 예. 그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 높여주시잖아요.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주시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도 더 기뻐하시고 내가 슬플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정말 명절 이때 정말 모든 것들이 싹 다 변해내서 예. 그 정말 묵은 때들이 싹 그쵸? 예. 두루마기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쁘게 한 주 보내시고 네. 또 만나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 이 시간 우리가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맺고 또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 또 여러분들도 뵙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 민족 위에 또 특별히 대한민국 위에 또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명절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또 가족과 또 모든 것을 화해하며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